우리 역사가 이제 나오네요.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 제목이 우리 역사의 시작하고 우리 역사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시작했냐? 어떻게 발전했냐? 선사시대 볼게요. 돌을 떼어내거나 깨트려 뗀석기를 만들었던 구석기 시대랑 돌을 갈아서 간석기 만든 게 뭐라고? 신석기 시대로 선사시대는 구분한대요. 선사시대 별표 볼까요? 선사시대의 정의가 뭐야? 먼저 선자예요. 먼저 역사. 역사보다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그러죠. 우리 역사 뭘로 쓰지? 문자로 써요. 글자로 써요. 맞아? 글자가 없던 시대예요. 글자가 없던 시대예요. 그 시대를 뭐라 그래?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그래요. 선사시대예요. 선사시대에 크게 뭐가 있다고? 뗀석기가 있어요. 돌을 떼어내거나 깨트리는 거야. 이걸로 돌을 갈지 않았죠? 뗐죠? 쪼갰죠? 맞아요? 근데 간석기는 이거 갈아냈어. 가는 거야. 응? 이렇게 정교해져서 갈아냈어. 뗀게 아니야. 그지? 뗀 거는 이렇게 뗀 조각들이 보여요. 근데 이거는 갈아냈어. 뗀석기를 사용하는 구석기, 돌을 갈아 만든 거를 우리 간석기라고 그러죠. 간석기는 누구? 신석기 시대. 우리 여기 보여요? 저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 구석기죠? 그죠? 약 70만 년 전. 신석기는 뭐요? 기원전 8000년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도록 하죠. 구석기 시대에는, 언제라고? 약 70만 년 전이래요. 약 70만 년 전. 그때부터 언제까지? 기원전 8000년 전까지. 기원전 8000년. 8000년경이니까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원전자를 빼면 만년 전이야. 그죠? 만년 전. 만년 전을 전후로 해서 그 앞에는 구석기, 신석기가 될 거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볼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뗀석기라고 그랬어요. 돌을 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떼어내거나 깨뜨린 거예요. 알았죠? 잘 깨뜨려서 쓴 거예요. 뗀석기는 뭐를 해서, 뗀석기로 뭐를 해서 짐승을 사냥하고 가죽도 벗기고 자르는 데 사용했어요. 주먹도끼예요. 밀개는 뭐라고? 나무 껍질을 벗기는 데 사용한 게 밀개. 주먹도끼는 앞만 봐도 사냥할 때 썼겠죠? 그지? 맞아? 뭘 잡았겠어? 노루 같은 거 잡아먹었겠지? 멧돼지 같은 거, 그지? 근데 맨날 고기 먹을 수 있나? 걔네가 잡혀줘? 잡기 힘들겠지, 그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안 잡혀요. 잡기 힘들어요. 그 시대에 이런 걸로 멧돼지를 잡는다라는 건 거의, 그지? 그죠? 맨날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맨날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 껍질 벗겨 먹어야 되겠네요. 밀개를 주로 많이 써야 되겠네요. 뗀석기예요. 구석기 시대 유물이에요. 알았죠? 뗀석기로 뭐라고? 사냥도 하고, 가죽도 벗기고, 고기를 자르고, 이런 거. 나무 껍질을 뭐라고? 나무 껍질도 벗기고, 이런 걸로 썼어요. 의식주의 생활 모습. 의식주 보자.
구석기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구석기. 그죠? 선사 시대의 구석기. 알았죠? 대부분 어디에서 살아? 동굴, 동굴. 또 어디? 바위 그늘, 바위 그늘. 야, 우리 지금 구석기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그지? 지금 더워, 안 더워? 그지? 어디에 살아야 되겠어? 동굴이 맞냐, 거기. 그지? 동굴에 가봤자 힘센 놈들 와서 잘못하면 죽어. 그지? 그 당시엔 법도 없으니까. 그지? 그 너무 명당 자리에 있으면 위험해. 그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적당한데. 그지? 나무도 있고 바위로 그늘 만들어진 데 있으면 좋겠죠? 거기에서 무리 지어 살았어요. 추위도 피할 수 있고 동물의 공격도 피할 수 있는 바위 그늘이에요. 왜냐면 갑자기 늑대 떼가 나타나면 어떡하냐? 반대지. 늑대 떼라 그랬어. 그지? 걔네가 도망갈 것 같냐? 여기 바위 그늘에 있는 애들 잡아먹겠지. 그지? 맞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동물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바위 그늘이겠지. 조금 지형이 그렇게 생겼겠죠. 또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만든 무슨 집? 막집이에요. 막 만든 거예요. 움집이 아니에요. 움집이 아니라 막집이에요. 움집은 그래도 집에 모양이 있어요. 우리 신석기 시대 때 나오는 건데요. 막집은 말 그대로 뭐예요? 막친 거예요. 막집이 어떻게 생겼나요? 이러면 막친 거예요. 알았죠? 뭐 제가 막진 거랑 너가 막진 거 이거 다 합해서 뭐라 그래요? 막지. 어디 살았다고? 동굴이나 바위 그늘. 뗀석기를 사용해서 사냥을 하거나 나무 열매를 땄어요. 사냥, 나무 열매 따기, 또 어떻게 식물 뿌리 캐기, 그지? 농사는 아직 안 져요. 우리는 무식하기 때문에 아직 농사를 질지 몰라요.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먹을 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새로운 먹을 거리를 찾아서 어떻게 옮겨 다녀야 돼요. 알았죠? 왜냐면 우리는 밭도 없어. 동물도 기르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그냥 집도 후져갖고 막진 거기 때문에 미련 없이 가면 돼요. 알았죠? 또 만들면 돼요. 너눈 똑바로 떠. 기대지 말고. 어? 자, 풀잎이나 동물 가죽을 둘러서 몸을 보호했어요. 몸을 보호했어요.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에서 동물과 사람의 뼈, 여러 가지 뗀석기, 뼈로 만든 도구들이 발굴되었어요. 불을 피운 흔적도 있어요. 아, 불은 사용을 했구나. 뼈로 만든 도구도 이용했어요. 뼈로 만든 도구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뗀석기랑 뼈로 만든 도구를 썼어요. 알았죠? 불도 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가 몇년 전까지? 약 70만 년 전부터 기원전 8000년까지. 그지? 여기가 어디라고? 대충. 만년? 만년 전. 구석기는 언제부터라고? 약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로 보는 거야. 그지? 대충. 대충이야. 그지? 대충. 그때부터 만년 전까지는 뭐라고? 구석기. 이제 만년 후부터 이제 청동기라는 거 사용하기 전까지는 뭐겠어? 신석기가 되는 거예요. 신석기는 무슨 석기를 썼다고? 무슨 석기 썼다고? 간석기. 간석기를 썼어요.
간석기는 사냥과 고기잡이뿐만 아니라 뭐에도 썼어. 아, 아까는 없던 거야. 사냥이랑 고기잡이도 했지만 이번에는 뭐를 해? 농사에도 써. 곡식의 껍질을 벗기기나 가루로 만드는 거야. 이 갈판하고 갈돌이에요.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곡식 넣고 곡식들은 야 보리랑 쌀이랑 쌀은 아직 아니지만 그지? 그냥 먹어줘. 껍데기가 있어요. 벗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걸로 막 여기다 올려놓고 막 갈아. 그지? 이걸로 찌면 돌도 깨져서 먹기 힘들어. 돌도 깨져. 그지? 아직은 그것까지는 좀 그래. 이걸로 막 갈다 보면은, 그지? 밀가루처럼도 되고, 껍질은 뽀사지지만 잘 골라내겠지? 후후 불어가지고, 그지? 아, 우리. 주먹으로 오, 대단하지요. 저분은, 그죠? 볍씨를 갖다가 주먹으로 해서 부신대요. 그 손으로 할 수 있으면 손으로 하면 되죠. 그렇지만 좀. 그렇게 무식하지 않으세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 아, 아픈 게 아니라 안 돼요. 그죠? 그죠. 아프면서 되면은 좀 다행인데 안 될 것 같아요. 저분은 신석기가 아니라 여기 이 사람들 같아요. 아니요, 구석기보다 낮아요. 조용히 하세요. 자, 의식주 생활 모습 볼게요. 이제 사람들은 먹을 거 찾아 옮겨 다니지 않아요. 않아요. 왜? 우리는 농사를 져요. 농사 지는데 옮겨 다니면 딴 놈이 와서 그거 처먹겠지. 맞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정착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밭을 지켜야 돼요. 알았죠? 아까는 동굴하고 바위 그늘에서 살았죠? 이 지금 어디서 살아요? 에서 뭐를 져요? 막 살지 않아요. 막집이 아니에요. 옴집이에요. 땅이 있으면 땅을 파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둥을 나무 좋은 거 하나 놔요. 그 다음에 덮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뒀어요? 화덕을 만들어요. 여기다 이쁜 돌 좀 동그랗게 깔아가지고, 그지? 항상 불을 때도 여기에 집도 안 타고 안전하게끔, 그지? 화덕을 만들어요. 나름 연기도 잘 빠져나갔게 어찌어찌 했겠죠? 어찌어찌 그지? 눈 안 맺게 최대한 화덕은 계속 조리를 할 수 있는 거야. 땅을 팠어요. 그 다음에 나무를 세웠어요. 화덕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 이게 무슨 집? 막집은 막진 거예요. 땅도 안 파고요. 또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 모양도 개성이 있어요. 자,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요? 정착 생활을 해요. 알아요? 정착 생활. 알았죠? 어디 살아요? 강가에, 해안가에, 움집을 짓고. 뭐를 농사 져요? 조, 수수. 조랑 수수. 아직은 쌀을 농사를 못 줘요. 쌀 농사는요,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 논을 만들고요. 논에 물이 봄부터 추수하기 전까지 물이 마르면 안 돼요. 계속 물을 대야 되는데 그게 수준이 되게 높은 거예요. 조 수수는 아무렇게나 자라나 보죠. 밭작물이니까. 그지? 씨앗 뿌리고. 그냥 놔두면. 그렇지. 그 시대 때 물을 갖다 길어다가 밭에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네요. 바가지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주의해야 될 점이 뭐야? 쌀 농사는 절대 이때 못 졌다. 구석기 때. 뭐를 농사 졌냐? 조랑 수수예요. 우리 좁쌀 알죠? 오곡밥에 들어가는데 쌀이 이만하면 노란 거 요만하게 있는 거 있잖아. 그거예요.
뭐가 좀쌀이야? 수수 아씨. 없어서 아 그건 아닌 듯. 두 개를 사탕 수수. 그렇지 그런 거야. 와 수수팥떡 이 수수가 이렇게 여러 가지다. 와 365 수수팥떡 구해줘요. 이 있잖아 옥수수처럼 생긴 건데 아 이거 본 적 있어 이거. 옥수수 아닌 듯한데 왜요? 이거 키 되게 커 이렇게 생겼어. 아 이거 많이 봤어요. 이거 키 엄청 큰데 여기에다가 양파망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 봤어 못 봤어 묶어놓은 거. 왜? 새들이 먹어버리니까 못 먹게 이렇게 해놔요. 아 새는 못 먹지 일단 참새가 다 먹는단 말이야. 길이가 1m가 넘어요. 말이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저를 실수로 밟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수수 봤어 이거 되게 커. 밭에다가 밭두렁에 하나씩 이렇게 심어요. 할머니들이 수수랑 조 봤어요. 조랑 수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뭘 배우? 지금 무슨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 때는 뭘? 농사. 농사를 지었어요. 모두 길러요? 가축. 그러니까 정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에는 뭐를 곡식을 담아 저장했어요. 왜 토기가 이렇게 생겼을까? 우리 지금 어디 살죠? 강가나 해안가요. 이 싱크대가 있나요 이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모래지 바닥이 여기에다가 푹 누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다 곡식을 넣어야 되겠죠? 가끔가다 아, 우리 수수찜 해먹을까? 이러려면 이 화덕 옆에다 푹 꽂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리도 쉽겠죠? 예. 이게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는겨. 그지? 맞아? 이 당시에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아, 왜 냄비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왜 이런 모양으로 안 생겼지? 그러시? 이게 더 힘들지요 이 사람아. 맞지? 이게 더 힘들지. 이거 훨씬 힘들지. 냄비는 그냥 네모나게. 이거 다 굳지도 않았는데 뾰족한 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쉽지가 않지 그지? 그렇지만 얘가 이렇게 여기에 움집에서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 강가 해안가야.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긴 그릇이 짱이야. 알았지? 여기다 푹 넣고 이 화덕 저기 불 저기 여기에 뭐 숯불만 있을 때 이걸 숯불 사이에다 푹 꽂아 놓으면 다 되겠지 조리가. 아, 짱. 아직 이게 국물을 같은 건 못 만들어요. 이게 토기이기 때문에. 국물 넣으면 되지 않아요? 안 돼요. 물 먹고 이게 안 돼. 야, 너가 만든 거 있잖아. 그지? 학교에서 찰흙으로 만든 거에다가 거기다 물 넣고 못 끓이면 찰흙 국물만 나오지, 이 사람아. 근데 이 시내에는 그냥 물을 바다에서 물 퍼서 깨끗한 물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토기에다 넣고 물을 끓일 수가 없다고. 무슨 잎사귀 같은 거를 잘 이용했겠지 코팅되게. 자, 뭐 그건 별도로 하고 여기다가는 곡식을 담아서 저장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지? 곡식 맞아? 우리 가장 귀한 수수랑 조가 있잖아, 그지? 이거 가락바퀴로 실을 뽑아서 옷감을 짜서 뼈로 만든 바늘. 아, 뼈로 만든 바늘까지는 쉬운데 가락바퀴로 실을 뽑는다. 가락바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이거 그냥 별거 없어요.
가락바퀴가 이거 쉬워요.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여기다가 나무를 푹 꽂아요. 응? 뭘 꽃이야? 여기에다가 우리 양털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응? 아니, 여기다가 이렇게 양털 놓고 이걸 조금씩 뜯어, 응? 뜯어서 여기다가 묶어봐. 묶은 다음에 이 새끼를 돌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실이 꽈지겠지? 꽈지겠지? 아, 이게 꽈질 거 아니야, 그지? 손으로 이걸 다 이렇게 하면 다 풀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새끼를 뱅글뱅글 돌리면은 여기가 실이 꽈진 게 여기 되겠죠? 꼭 양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지? 되겠지? 식물에서 나온 것도 잘꿀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실 만드는 거요. 그 실로 또 옷감도 만들고 또 뼈로 만든 바늘로 하는 거야. 가락파키는 뭐다? 실을 뽑는 도구예요. 실을 뽑는 도구예요. 알았지? 가락바퀴 봤어. 또 여러 가지 물건으로 몸치장을 했어요. 몸치장도 했구나. 뭐 조개껍데기라든가 뭐 뼈라든가 뭐 이런 걸 했겠죠. 응? 그죠? 맞죠?